충남도가 센농위원회를 열고 2028년까지의 농업, 농촌, 식품, 산업 발전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충남 농업의 5대 전략과제로 차세대 인력 육성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,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등이 제시됐습니다. 또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농촌 융복합 창업 지원과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,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도출했습니다. 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입니다.